어저께부터 내일까지 2박 3일 청평 특별 대역사잖아요. 근데 일본 문화가 영계를 많이 생각하고 살게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죠? 왜냐하면 청평 역사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게 좋으냐면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라는 얘기는 자연의 태풍과 뭐 지진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잖아요. 영계를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사는 게 뭘까? 바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탕이 선악의 환경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살다 보니까 사모님이 임지 있을 때그 강원도 가면 삼척 황지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황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탄광촌이었어요. 탄광. 그 무연탄 그걸 석탄을 캐는 곳이었는데 사모님 임지할 때 근데 그 탄광촌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죠. 거기 유치원 아이들은 시냇물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냇물 색깔이 하늘색을 그리는 게 통례적이잖아요. 유치원 가면 하늘색 시냇물을 그리잖아요. 근데 탄광촌이다 보니까 시냇물이 하늘색 저 시냇물을 못 봤어. 새카만 시냇물만 봤잖아요. 그래 거기 아이들은 시냇물을 그리면 다 검정색을 칠해요. 탄광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애기들 교육이나 흰옷 같은 건못 입죠. 빨래 널어도 다 탄광촌이니까 막 재가 날라서 열악하죠, 환경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딴 데서 사업 같은 거 하다 실패한 사람, 또 뭐, 일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도착해서 탄광에서 막바지, 응? 그건 보증금을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일당제니까, 그렇게 해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근데 탄광이 아무리 거기서, 폭발을 해가면서 괭이를 파내고 하지만, 레일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 무너지잖아요, 갱도가. 그러니까 한 달에 못해도 두세 명이 맨날 갱도 사고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황지의 사람들은 매일 행여 나가는 소리.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지만 옛날에는 삼배 옷을 입고 어허 딸랑 그래가지고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해가지고 이렇게 방울 치면서 했거든요. 그래 행여 나가는 것을 한 달이면 두세 번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경, 몸에 사는 환경은 열악하죠. 근데 마음들은 진짜 깨끗해요. 예를 든다면, 사모님이 임지할 때 이제 수세미 장사를 했어요. 그때는 헌드레징이 없을 때예요. 우리 성악생들만 헌드레징을 했을 거예요. 요새는 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 뭐 한다, 헌드레징이 많잖아요. 사모님 임지하고 우리 성악생 때 거리에 볼펜을 팔고 살고 엿사업이다 무슨 사업하는 아이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대전 시내 와서 우리가 볼펜 사업을 했는데, 보은에 있으면서 다 가정가정마다 가게가다 들어가면요, 안 팔아주는 집이 없었어요. 야, 학생이 얼마나 어려우면, 응? 고학하는 학생인가 보다. 그 얘기는 가게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눌 줄을 아는 마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강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황지에 수세미 장사를 가는데 모든 고학생들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마다 그때는 지금 새파란 수세미 있잖아요. 그것이 부피가 가볍고 그게 한 장에 보통 그 원자재 값이 200원, 300원이면 뛰어요. 근데 1,000원씩 받아.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 제하고 해도 50%는 남아. 그러니까 그 수세미 장사가 이제 박스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는 가방? 거기다 가득 넣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넘어가면은 300개 정도가 들어가. 그러면 얼마야? 30만 원?
15만을 번다. 그때 경리 아가씨가 한 달 월급이 2만 원 넘는 회사가 없었어요. 최고 월급이 많은 사람이 2만 원이었어요. 경리 회사. 보통 대학 졸업한 사람이 월급이 15,000원, 12,000원, 13,000원 할 때예요. 그런데 가서 일주일도 안 하고 며칠 만에 30만 원을 번다. 이거는 엄청 버는 돈이에요. 지금 이제 화폐 가치가 달라져서 회사에 저 15만 원 받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그만두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무역회사 갔을 때 첫 봉급이 13,000원이에요. 베테랑, 경리 잘하는 사람이 15,000원. 2만 원 이상 받으면요, 굉장히 많은 받는 봉급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세미 1,000원이면,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10배. 지금 대학 초봉이 150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0배예요, 화폐 가치로. 그러면은 수세미 하나에 만 원이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돈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 방문일 때 만 원짜리 물건 사기 쉽지 않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내가 원주에서 임지를 했잖아요. 원주 임지에 가서 가게를 다니면은요, 우리도 많아요, 많아요, 안 팔아, 안 사줘요. 거기만 해도. 진짜 착한 집은 사주지만, 그런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헌드레징이 시작될 때, 근데 황지에 가면은요, 자기 이제 그 방 하나, 복 하나, 그 탄강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가족을 데리고 방 하나, 복 하나가 쫙 있어요, 여러 집이. 근데 방이 작으니까, 부엌, 그 마루? 마루에다가 이제 부엌을 해서 밥을 해 먹잖아요. 그 옆에 수세미가 내가 가져온 300개가 넘게 쌓인 집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팔아줘서. 근데 가서 보면서, 저 집에 저렇게 수세미가 많은데 내 거 팔아주려나? 그러면 대학생인가 봐요. 열심히 꿈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사주는 거예요, 1,000원에. 근데 쌓여있는 게 내가 가져온 것보다 더 많아.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나보다 상대를 위할 줄 알고 상대의 사정을 더 내 사정같이 가슴 아파할 줄 알아요. 그 얘기는 아버님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면서 육신과 더불어서 영인체가 성장해야 돼요. 육신이 없이 영인체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영인체를 성장하는 밑거름의 엑기스, 가장 성장을 빨리하게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위하는 사랑. 내 사정을 내세운다. 그거는 내 영인체를 쭈그러들게 만든다? 영인체가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도 아버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무슨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이 따르고 고문이 따를 때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효자예요. 효자라는 건 사회 앞에 충신이고 성인 성자라는 건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환경은 열악해. 세상에 시냇물을 새까맣게 칠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정부에서 구경을 시켜주고, 그래서 시냇물이 새파랗다.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 황지에는 새까만 물만 구경했는데. 그러던, 그래서 가장 살기 안 좋은 환경을 가진 오지. 오지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모든 어렵고 힘들거나 헌드레징이나 무엇을 할 사람들은 황지를 찾아갔어요. 사모님도 헌드레징 갈 때 제일 먼저 선택한 곳이 황지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다시 만나고 싶고, 여기 와서 살 수 있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투자해 줄 수 있다면 저들과 더불어 살고 싶다. 마음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자기들 내가 가져간 것도 더 많이 쌓여 있는데 자기 사정보다 이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왔을까. 그 얘기는 거기서 매일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원리는 몰라. 원리는 모르지만, 아, 육을 살찌기 위해서 잘 먹고 살고 육에 다 투자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매일 시체가 나가는 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게 보다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적더라도 옆에 친구 남편이, 옆에 아무개 아빠가 탄광에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는 것을 1년이면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혼자 사는 과부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탄광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밖에서 석탄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녀가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서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요. 비울 줄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응? 지혜로운 사람은 상갓집을 가고 미련한 자는 잔치집을 방문한다고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잔치집은 즐겁고 즐겁잖아. 그러면 갔다 오면은 생각하는 사고가 없어요. 근데 장례식에 가보면은, 아, 이분이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그 일생이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님께서 원리를 참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영계를 알아야 된다. 영계를 알아야 내 인생을 정리를 잘해요. 그 얘기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육신 쓰고 우리가 사는 거는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육신 쓰고 사는 지상천국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영계가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계도 몰라. 근데 많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루아침에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가족을 먹이자고 했더니 하루아침에 탄광에서 죽거든. 그걸 보니까 여기가, 원리는 못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나누고 살고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도와주면서 살다 가는 게,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 저렇게 살다 가는 사람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거를 체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 입장을 바꿔나 봐요. 나 같으면 내가 그걸 건드려진 걸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뭐, 그때는 교육자입니다. 교육자님 모시고 같이 대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고 왔다고. 나 같으면 나보다 더 많은 걸 쌓아놓고 그 물건 사준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오죽하면 팔러 왔을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까?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서 그걸 팔아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체휼한 자, 경험한 자만이 본질을 헤아릴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전단지 활동을 하잖아요. 사모님도 많이 해봤잖아요. 전단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주는데, 응?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쫙 쳐다보고 받지도 않고 가. 미안해요. 바빠요. 그러고 가주는 건 고마워.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받아가지고요. 보는 데서 찢는 사람도 있고 그 보는 데서 쓰레기통에 갖다 놓아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전단지는 아니에요. 서울역이나 이렇게 지하철 타다 보면은 찌라시를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체휼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체휼이 없었더라면 그 수고하는 찌라시 나눠주는 사람 거를 내가 공손히 받지 않았을 거예요. 바빠요, 바빠요. 그러고 그냥 싹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찌라시를 하든 뭐든 한 장을 덜었을 때, 그걸 전달했을 때, 응? 그 목적이 있잖아요. 몇 장을 돌려야 되는.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수고가 많으시네요. 응? 받아가지고 다음 정거장에 가서 쓰레기통에 놓더라도, 응? 그 필요는 없잖아요. 응? 응. 그게 경험한 자. 그런 상대방의 응? 가슴 속에, 가슴에 공감을 하고, 그럼 그분이, 아우, 수고가 많아요. 그러고 받아가져 봐요. 그렇게 매일 찌라시는 돌리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힘이 날 거예요. 힘이 나고 아, 참 저 사람 굉장히 좋으신 분이구나. 그럴 때 영역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꼭 응? 우리가 여러분들 요새 이제 가을이 되니까 해바라기가 피죠. 나도 이제 그 집 입주를 했을 때 여러분 화분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창틀에 놓은 화분은 창틀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이 안에 놓은 것이 거기서 창틀 햇빛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혔어. 며칠 만에 가보니까 저 안에 놓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돌려놔야 이렇게 혔으니까 돌려놓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되잖아 이제. 응? 햇빛 따라서 움직인다. 그것도 그게 뭐예요? 식물의 식물심이 응? 태양. 인류의 자연 피조 만물의 중심 존재는 태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심도 그렇게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우리하고 교환하고 수수작용하는 대화법은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 살아있고 어? 마음 같은 분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냥 반드시 어? 크면 되는데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한 달, 벌써 이제 두 달 지났다고 이렇게 펴져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인간의 마음과 같은, 우리 마음은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가치 있게 투자하는 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본능이 있고 그런 본심대로 살다가 연계 와야 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응? 원리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대성인들에 의해서 진리는 많았죠. 그런데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다 와라. 그 표본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렇게 인생길을 가는 거다고 가르쳐준 게 원리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통일원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축에 참부모님이 가치가 있는 거죠. 부모님 이상 그렇게 밝혀준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어? 공자님이나 다 많이 알려줬죠. 그렇지만 한 부분 부분 분야였어요. 근데 그 총괄적으로 그래서 영적 육적 그 원래 부모님을 닮아 우리가 사는 그런 방향성이 정리가 되려면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천복궁의 표어가 전식구 원리 3분 스피치가 정착돼서 10분 강의까지 끝나야 돼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듣는 거 가지고서는요 원리를 안다고 표현을 못해요. 옛날엔 들어서 괜찮았어요. 그냥 유지가 됐어요 시대적으로. 근데 지능이 발달돼서 새 진리가 나와 기원절이 실천됐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는 말해야 하는 시대예요. 말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종족을 책임지고 아들, 딸도 교육해야 돼요. 들은 거 가지고 전달이 안 돼요. 기원절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3분 스피치 10분 강의까지 끝나서 기원절을 맞이했더라면 지금 통일교회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비약적인 발전과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전도가 되죠. 기원절을 중심 삼고 축이 서버리면 응?
아버님이 역사에서 함께한다. 그러면은요, 다 연기에서나 지상에서나 우리를 보고 통역에 오고 싶은 그렇게 심히 마음이 선한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흔들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버님이 성화하시면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연장된 거죠. 내일이죠. 성화 3주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우리를 대속으로 제물삼아 먼저 가셨다. 기원절로부터 출발됐으면요. 우리는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기원절로부터 잘못 살았던 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3년? 짧은 것 같지만요. 그 기간에 지은 죄를 여러분들 나열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원리적으로 응? 우리 통일 원리가 통일 교인만을 위한 원리가 아니에요. 천도예요. 천도. 우주의 법도예요. 천도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응? 기원절 되면서부터는 내가 종족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원리화돼서 실체화돼서 살아야 돼요. 근데 기원절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연계 가시면서 성화 3주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한국의 법에는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요, 부모 상 중에는 감옥에서 풀어놔요. 그래서 부모님 상을 치르게 했었어요, 옛날에. 한국 전통법에는 그래요. 아무리 살인죄를 진 사람이라도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상주 노릇을 하게 집에 보냈어요. 요새는 저 법이 뭐 너무 투명화되니까 그래도 도주해버리니까 응?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상주가 부모님 앞에 불효했던 거 그런 거를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상까지 기간을 줬어요. 그게 내일이에요. 내가 왜 얘기하냐면 기도와 정성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체화된 어? 그래서 영계자 지상이자 지상이자 영계가 체울돼서 수수작용하고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아버님 말씀에 여러분들 775쪽이에요. 영성개발과 영계채울이란 아버님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와서 영계뿌리를 세밀히 밝힐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류 앞에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계뿌리. 어떻게 영계를 갔을 때 영계뿌리가 어디며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줬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부산 범내골로 모여라. 지금 명령을 하신다고 봐요. 근데 KTX나 비행기로나 우리가 차로 가는 경부 고속도로나 그것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아버님이 다 밝혀줬다는 게 얼마나 인류 앞에는 복인지 몰라요. 지금 그것을 다 믿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기가 되고 줄기 앞에 제일 첫 번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 줄기와 첫 번 가지가 된다면 그 나무가 천년 가더라도 그 줄기와 가지를 따라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정성으로 영계 체험이라고 나오는데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신문이라고 그래요. 마음 심자의 문문자, 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새벽 1시에 기도하는 것과 3시에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체험해 보면 압니다. 신비스러운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느끼는 것과 낮에 느끼는 것과 저녁에 느끼는 것과 밤에 느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도 느끼는 기준이 우리가 육체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끼는 감도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어떤 시간에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감흥의 도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잘 되는 시간에 마음의 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과 인간의 마음의 문이 딱 맞아서 어느 기준까지만 맞추어 돌아가는 날에는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체휼하는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육체가 느끼지 않아도 요새 아침, 저녁 춥잖아요. 아침, 저녁 춥다. 그러면 긴팔 입어야지. 어떻게 알아요? 습관이 됐으니까. 아기는요, 습관이 안 단 아기는요, 여름인데 겨울을 꺼내가지고 이거 입는다고. 겨울인데 여름 옷 꺼내가지고 와서 입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율이 돼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름에는 얇은 걸 입으니까 시원하더라. 이렇게 선선해지니까 긴팔을 입어야 되네. 이거는요, 후천적인 환경에 적응돼서 여러분들이 터득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은 안 그래요. 신문은 그 감흥도가 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개개인마다 하나님과 가장, 그러니까 우리 육신 쓴 사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좋아하는 계절에는 괜히 신이 나지. 일도 잘 되고. 하루 일과를 봐도 아침에 신이 나는 사람이 있고 밤에 신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시간에 신나는 시간에 일을 하면요, 효과가 몇백 배로 나타나요. 근데 신나지 않는 시간에 일을 시키면은 발전이 없어, 애기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바뀌죠. 근데 그걸 바뀌어줘야 되죠. 이 신문도 12시간이 언제, 어느 때나 기도를 해도 통할 수 있게 몸을 단련시켜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나는 봄만 좋아, 아니면 여름만 좋아. 그런데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뜨뜻하게 입고 즐기면서, 아,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돼도 이 한여름 잠깐 가고 곧 겨울이 오느니라. 그래서 여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왜 이리 더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또 겨울이 오면 왜 이리 추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나이가 드신 사람은요, 사계절을 즐겨요. 응? 아, 여름은 여름 맛대로 요 맛으로 즐기고 겨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불평불만 흥분이 없죠. 아르니까. 그러고 이제 젊은보다 그렇게 일륜 저기 나이 속에서 터득이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의 신문의 경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교구장님 같은 경우는, 초저녁에, 뭐다? 잠이? 새벽 잠이 두려워서 목회하기를 힘들어 했대요. 야, 나는 새벽에 자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나? 출발하실 때. 근데 이 교회장 생활부터 새벽 기도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초반 교회를 할 때는 뭐, 저녁에 일찍 자도 되지만, 통계적으로 목회를 하면요, 12시 안에 자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 돼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그렇게 12시 안에 못 자게? 그래서 12시를 넘잖아요. 12시를 넘으면 아침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님도 12시 전에 안 주무세요. 그러면 주무셨다는 기준이 없어요. 하루를 지나서 잠들었고 하루가 오기 전에 깨버렸어. 그러면 잔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들이 힘든 점? 잠을 주관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자꾸 연단되다 보면, 그러고 피곤한데 뭐 새벽에 뭐 계시가 얼마 와? 나는 초저녁에 자면은 계시를 잘 받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단돼서 자꾸 몸이 이제 단련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단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시각대로 그때그때 24시간 느낌이 와요. 그래서 개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름이다 겨울이다 불평불만이 덜하잖아요.
젊으니까 경험이 덜하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추억이 있으면 그 계절을 좋아하는 거야. 젊을 때는. 근데 나이 들으면 사계절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계절 계절마다 맛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맛, 좋은 추억,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그 계절이 싫지가 않아요. 그러고 금방 지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여름이 더웠다. 근데 태양볕에 전도활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외치고 하셨던 분들. 내가 박아서 장난 이쁘고 그 더운 여름 3분 스피치 하시면서 금방 가셨죠? 그러니까 더운지 모르고 갔는데요? 내가 보다 더 같이 있는데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을 날씨에 덥고 춥고를 의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그 계절 위에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계절 위에 계절이 1차원 2차원 세계라면 3차원 4차원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신문의 기도도 응? 24시간 언제나 느낌이 받을 때 받을 줄 알고 응? 호소할 줄 알고 기도해도 응답받으시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정성을 들이면서 개발해 가야 돼요. 여보세요? 대개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크지만 이게 우리 통일교회뿐이 아니고 기독교나 정성 들이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영적으로 그 불당에 가서 정성 들이는 사람, 응? 기독교에도 새벽 기도나 철야를 응? 천일을 정해놓고 하고 새벽 기도 그렇게 하고 안 빠지고 정성 들이는 사람, 우리보다 정성 들이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집 가까운데 언젠가는 내가 그 교회 가서 3분 스피치 강의하리라. 교구장님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 하나씩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새벽 기도나 밤 12시 넘어서 자기 집 가까운데 기성교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새벽 기도나 밤 기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약, 우리 천일국 백성 신앙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낀 사람은 영적으로는 크지만 진리 면에서는 크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신약 성경만큼의 성장한 단계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정성이 터서 영적인 문은 많이 열렸어. 근데 진리가 받쳐주지 못해서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처음에는 굵지만 뾰족해지면 시종여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을 들이다가 어느 때에는 반드시 굴러 떨어집니다. 또 진리는 크지만 영적인 면이 작다면 영원히 못 갑니다. 통일교인들이 처음에 원리를 알고 들어왔어요. 응? 야, 이거 새 말씀이냐? 대단하네? 근데 기도 생활을 하고 실천, 체율적인, 지금 사모님 말씀드리는 건 체율적인 경험을 갖지 못하고 이지적으로만 발달해서 자기 계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리는 크지만 영적인 면이 작다면 영원히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중도에 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언니들이나 동료들이나 휴면 식구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진리를 알고 들어왔지만 영적인 기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알다 연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가슴으로 체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못 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형을 만들어 화하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계와 육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중앙에 서야 되고 진리 세계의 중앙에 서서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간이 되지 않고는 완전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봐. 기원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기까지 천복궁에서 120일 특병 정성을 드렸다. 4개월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성경, 평화경, 참보모경 1년이면 완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씩. 근데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해야 완독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늦게 나와가지고 천성경을 여러분 나이만큼 읽을 수 있다면 최소한도 7번 이상 정독을 하면은요 가는 길이 보여요.
근데 이번에 한 번 완독할 수 있게 줬는데 다 완독한 사람 10명이 안 돼요. 천복궁에서 조사를 하니까. 왜? 그 천복궁 시간에 다 못 읽고 뒤에도 남겨요. 그러고 매주 오는 거,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진리, 마음의 원리를 알고 대신 정성을 들여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원리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 그 사람은 남아질 수가 없어요. 언제? 영원히 남아지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 120일 특별 정성을 드렸는데 마무리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지역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모님은 좀 충격을 받은 것이 아버님이 계실 때 전식구 조식금식, 일일금식 이렇게 명령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식구들 일일금식 하죠. 그 정성이죠. 아버님이 정성이에요. 아버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럼 일일금식을 해요. 그러면 그건 영적이죠. 실체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늘 앞에 증표해요? 하늘 앞에.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 금식했어요. 그건 영적 말이야. 그죠? 여러분, 영육계가 밸런스를 맞추어서, 응?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감사헌금이에요. 그런 원리적인 신앙관을 아직 축복과정에 모르고 있다는 거에 사모님은 참 충격을 받았어요. 금식을 했는데 감사헌금이 없어요. 그래, 옛날에 정성을 많이 들이던 사람, 여기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응? 정성실이나, 응? 아니면 저기 파주 원전이나 막 정성을 많이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좀 미쳤다고 하긴 뭐하지만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정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정성을 많이 들였어.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거나 영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고 어? 과일나무에 만약에 우리가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새파란 과일은 관계없이 빨간 사과가 열리면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까치나 새들이 와서 먹고 말아요. 그걸 따서 창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일례를 든다면. 그래 따서 창고에 하나님이 사탄이 참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입증하는 것이 감사헌금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했다. 근데 금식에 대한 것을 아버님이 일일 금식을 하랬다. 그럼 증표가 뭐예요? 일일 금식을 하면 밥 세 끼 자기 나름대로 하루에 한 끼를 천 원으로 계산했다. 그럼 삼천 원으로 계산해서 삼천 원 감사헌금을 해야 일일 금식을 한 몸마음, 그죠? 그것이 조성이 돼서 하늘 앞에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성만 들여놓고 그런 결실로 마무리를 안 짓죠? 그러면요, 사탄이가 뺏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정성도 많이 들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원리를 모르고 정성만 들여서 그린 거 아니에요. 그 마무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할 줄 알고 이번에도 120일을 드렸다. 4개월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별로 나왔지만 120일을 드린 조건, 17번을 나와도 120일을 드린 조건의 정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7번 드린 게 아니고 120일 정성이에요. 그럼 120일이 마무리가 돼가면 어? 자연히 하늘 앞에 창고에 열매를 바쳐야지, 저장해야지. 어디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내 양식을 위해서. 그거는 신앙인은 기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기성교인들은 잘해요. 그래서 우리 통일 축복과정들이 원 이렇게 아버님 말씀에는 다 이렇게 주셨어요. 영정, 육정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늘이 영원한 세계에 정성만 들이다가 어? 그렇게 결심을 맺지 못하면 어? 영원히 못 가고 떨어진다. 쉬고 어? 처음에는 굵었지만 뾰족해져서
영적으로 이제 뭐 계시도 받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뾰족해진다 이거지. 일방통행을 하니까. 그래서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처음과 끝을 마무리를 해서 하나님 것으로, 내 재산으로. 사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아니면 내가 청소를 이렇게 응? 누가 보이지 않게 꼬꼬지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큰 재산이 아니에요. 왜? 내 혼자 그 봉사해서 1,000명, 2,000명이 보잖아요. 그 먼저 뭐 한복 입고서 밑에서 어떤 언니가 안내를 할 때 어? 안내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일본 조상과 관계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어. 그래 밑에서 안내하는 걸 보고 사모님이 성전 앞에 가서 안내를 하는데 그 순간 영인이 보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악수를 내밌는데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순간 보여서 악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밑에 안내하는 언니의 조상도 오고 인사받은 장로님의 조상도 왔어요. 근데 인사받은 장로가 성전 앞에 먼저 도착을 했죠. 근데 먼저 못 들어가요. 안내한 언니 조상이 먼저 들어가니까 뒤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실체 후손이 있으니까 어?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그냥 자기 혼자 왔던 그 어? 조상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아버님 말 듣기를 보면요, 누가 주인이에요? 보다 더 희생하고 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잔치집이든 교회 예배든 응? 종이 먼저 들어가요? 주인이 먼저 들어가요? 주인이 먼저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안내한 언니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일본 조상인데 천복궁 예배를 오더라고? 응? 근데 그 사람보다 장로님 조상이 먼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육의 조정이 지금 실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순간순간 계속 보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북부 지역 훈도키 할 때 봤다고 그랬잖아요. 응? 어떤 사람이 훈도키로 와서 너무 예뻐서 아 예쁘다 훈도키 북부 지역 때 많이 와서 아 이렇게 많이 멀리서 이렇게 안 빠지고 와서 이쁘다. 이제 내 생각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겠다 생각을 했는데 응? 몇 대입니다. 몇 대입니다 하면서 그 조상이 쫙 와서 인사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사모님 앞에. 촛 불고 키는데 앞에서. 그 얘기는 뭐야? 그 사람 하나만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 지역 훈독 정성 시간에 안 빠지고 와서 참 하나님이 예뻐하겠다 그랬더니 그 조상들이 그가 대표로 왔지만 지 혼자 정성으로 온 게 아니라고 쫙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전 몇 대입니다. 몇 대입니다. 몇 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체로 보지 말고 입체성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결실되는 거예요. 나는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과정들은 함부로 말이나 행동이나 이제 내일 성화 3주기까지 기원절 전까지는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죄도 하물며 역사에 용서받지 못할 음란죄까지 그것까지 기원절에 다 성주로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화 3주기 내일까지 아버님이 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상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받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죠. 성화 3주기가 지나면 많은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살던 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응? 많이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응? 저기 응? 식구가 전화해가지고서 어. 성화 3주기가 지나면 식구들이나 뭐 비열릴 거냐 세상 사람이나 뭐나 막 그러고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데요 그러면서 계시 받았다고 교구장님 밑에 전화하더라. 그럼 원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더 행복하죠. 원리인이 죽겠어요 비열릴권이 죽겠어요. 그게 실제 역사가 어?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일본 저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뭐지? 쓰나미가 왔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영적 쓰나미가 올 때 그게 더 무섭다 그러셨어요. 근데 축복 과정은 두렵지 않잖아요. 영계도 알고 지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영계에 어떻게 결실돼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120일 끝났어도 그것을 내가 정성들이고 조상과 더불어 함께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창고에 열매로 영계에 저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끝나는 날이니까 책거리 선성경 다 했으니까 떡하고 과일하고 해야 되는데 재직돈으로 해야 되나요? 이제 며칠을 남겨놓고 목회자들 회의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정성 들여서 열매를 내가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응? 정성 들여놓고 사탄한테 주고 재직돈까지 써가지고 짐을 덜 자고 정성 들였는데 짐을 더 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응? 그건 아니죠. 떡하고 과일 필요하시다면 제가 혼자 복 받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교구장님이 하는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듣더니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죠. 같이 놀아서 복 받아야죠. 그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응?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응? 여러분들이 자랑하거나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모님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원리의 길을 밟아갈 때 반드시 마무리를 져야 내 거예요.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내비두면요. 어? 하늘이 가져갔는지 사탄이 가져갔는지 내 뒤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120일 정성 드렸는데 어떻게 남아져요? 하루에 내가 120일에 진짜 생각하고 정성 들인 사람이라면 천 원씩만 저축해놨어도 그럼 120이면 12만 원이에요. 역사를 넘거치고 아버님 성화 3주기를 맞기까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는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했지만 그래서 다 넘어쳐라. 내가 40수. 내가 40만 원 감사한금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부활되고 여러분들이 환경이 여건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나타난 게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천복궁 많이 정리되죠. 사탄이 못 가져놀아요.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뭐 어떤 사람 뭐 지금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뭐 재직돈 같은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진짜 원리인 아버지의 아들, 딸이 나타나면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11조 이상하죠. 감사헌금 많이 하죠. 그럼 나보다 아버지 집 운영이나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럼 각 분야 맡으는 사람이 나타나라면요. 하나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신약시대에도 나타났는데 떡 다섯 쪽하고 물고기 두 마리 해가지고서 수천 명이 먹고도 다섯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신약시대 얘기예요. 근데 기원절 하늘이 그토록 소망했던 천일국이 실현됐는데 천일국의 가장 큰 집 종대 천복궁이에요. 궁이란 말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천복궁인데 천복궁이 문제가 있겠어요? 하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문제없어요. 그런 축에 서 있는 효자 효녀가 몇 가정이냐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마무리해서 결실을 짓고 어제 그제죠. 28, 29, 30 3일간 나름대로 목욕제 얘기하고 정성 들이면서 내일 성화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28일 날 마무리를 짓고 3일간 정성 들여서 성화절에 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죠. 성령의 은혜가 달라요. 그것이 수평을 이뤄서 여러분들이 체질적인 삶으로 남아졌어야 돼요.
120일이 뭔지, 응? 성화절이 뭔지, 응? 성화 삼주기는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탈상을 하고 이제 상주로서의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주는 3년까지 우리 책임권으로 넘어가요. 부모님 사랑권 내에 있을 때가 행복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막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리적으로 서 있으면 흔들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참 행복하죠. 그거를 아버님은 다 가르쳐주셨어요. 열매까지 결실해서 조정을 이루어서 창고에 갔다 어떻게 누워라. 그러고 정성 들였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120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 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이제 교구장님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어리구나 심정적으로는 좋죠. 근데 사모님 욕심은 안 그랬어요. 나 교구에서 인천교구에서 3년 헌신하고 내가 생명도 죽는다고 했었지만 그 교구장님한테 나는 요구사항이 달랐어요. 저를 하나님 딸이라고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나라 갔을 때 그러니까 효녀라고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노패로 참아마님의 참부모님의 딸답게 살았노라고 그 인증서 한 장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감사한금하고 떠났어요.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돈 안 받았어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영계를 가기 위해서예요. 영계를 가기 위해서인데 영계 갈 때 가져갈 재산은 위에서 살았다는 사랑. 그 사랑밖에 영계에 가져갈 재산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위에서 살았던 재산 그걸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서 살지 않고 다락성이 많으니까 아버님이 축복가정들 아기를 많이 낳아.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내가 영계에 갈 재산을 저축해 주기 위해서 많이 나라고 한 거예요. 아들딸 앞에는 계산 없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딸이 없다. 응? 아니면 그런 게 돼. 똑같이 자녀가 많다고 그래서 영계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어도 응? 자녀가 있는 이상 사랑을 응?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응? 사랑을 베풀고 살았던 삶. 영계의 재산. 지상에서, 근데 이제 정성을 120일 드렸어요. 그 내가 감상금을 해서 하늘에 저축을 해놨어. 이미 내 통장에 이제 저축이 딱 됐단 말이요. 어? 그랬는데, 누가 수고했다고 상을 준다. 포상을 준다. 그러면 내 저축했던 거 인정,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저축해놨는데, 그것을 나눠줘야 돼요. 뭔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정성 들여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상품을 받잖아요. 응? 그러면 영계 갈 재산이 나눠줘야 되는 거야. 나만이 가지고 갈 수 있게 저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상에는 뭐라고 나와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사랑하라고 한 얘기예요. 아버님도 위에서 사는 방식, 네 아들, 딸에게 투자한 거, 그거 내가 너한테 얼마 투자했으니 가져와라 하는 부분은 없잖아. 무조건적 위하고 또 하고 주고 또 주고 응? 그러고서 싹 잊어버려. 그것이 참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드리고 해놨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축됐던 것을 찾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리를 알고 봉사한 사람은요, 아우, 됐어요, 됐어. 이름 없이, 빚 없이, 그거, 요 지상에서 계산해서 칭찬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지혜로운 놈이라고. 지금 원전에 그 교회장을 하시는 분 이길재 김길재
그 교회장님 계시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손 한번 잡아봤어요? 나무 손 같아요. 먼저 다 산수를 가꾸고 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다 나무 같으죠. 응? 누가 지키라고 해서 하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원전을 지키게 되셨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원전 지키는 게 비 올 때는 그 눈 저 대모님이나 흥지님이나 그 영지님이나 산소들 찬님들 다 있고 선배님들 응? 다 있죠. 그 산소가 어떻게 될까봐. 응? 한동안은 흥지님 산소에 비 오면은 비닐을 씌우고 눈 와도 비닐을 씌우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그 눈이 쌓여도 가서 다 산소 쓸어요. 눈이 고여 있지 않게.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미국에 교구장들이나 외부 사람들을 미국 여행을 시켜주셨어요. 아버님이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협회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회장도 고생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협회장님이 그 사람을 같이 껴서 보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도 그 영광을 응? 그래도 저렇게 고생하는 식구 미국 여행 아버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갔다 오라고. 근데 아버님이 너 왜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협회에서 이렇게 뭐 고생한 원로들과 이렇게 여행한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올 게 아니야. 나중에 응? 내가 계산할 때가 있는 건데 응? 미리 왔으니 어쩌노.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저축했던 거. 근데 저축이 어느 정도 차야 사탄이 참석하고 영계의 영혼이 가져갈 것이 정리가 돼야 될 건데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에 온 거야. 그럼 그걸 다시 메꿔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버님이 혀를 툭툭툭 차면서 응? 아직 때가 아닌데 응? 내가 다 때가 되면 다시 너를 부르려고 했는데 왔다고.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엄청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오히려 아버님이 혀를 쩍쩍 차면서 안 됐다고 그러셨거든. 그거예요. 우리는 몰라.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신앙을 하면서 보면 알아요. 이상하게 교회 오면 주인 자리에서 뭐뭐가 보여. 그러면 내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어? 그런 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탁탁 일요일만 와서 그냥 반짝반짝 혼자 탁탁탁 그래가지고 응? 응? 말씀 실천한 것 같이 하고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응? 헌금만 해놓고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다 봉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진짜 과부 엽전 스푼 마냥 나는 응? 내 인생의 70% 80%를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치적인 재산을 연계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은 아버님만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응답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가 지금 저기 원전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따라올 자리인지 안 따라올 자리인지 그것도 기도 안 해봤냐?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따라올 자리인지 안 따라올 자리인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는 거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영계 가는 순서는 다르잖아요. 그래 가져갈 때 어느 정도 곳간에 저장돼서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나. 그래서 정성을 있는 것 들여서 원리화돼서 수평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연계를 가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이가 이제 자꾸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돼서 들으면은요 60만 지나면은요 살아온 삶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연계갈 시간이 가깝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미워했던 사람 뭐 시기했던 사람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마음이 자꾸 비워져요. 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마음에 자꾸 남아져요. 보다 더 내가 위해 주지 못한 거 보다 더 봉사하지 못한 거 내가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본질은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계 죽는 사람한테 유언을 보면은요, 받기보다 다 베풀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하고 가요. 그래서 그 비우는 연습을 일찍부터 할 수 있는 환경권 내에서 자란 황지 사람들. 그런 영적 개발은 굉장히 많이 일찍 한 거죠. 근데 우리 원리는,
응? 원리적으로 사는 천일국 백성은 아버님이 그걸 다 우리들이 조화롭게 살게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121여분의 정성을 드리면서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참석 못하더라도 천복궁의 120일 성화 3주기를 맞이하는 120일 특별 정성이었어요. 그러면 천복궁 소속된 사람이라면 같은 은사권이에요. 조건을 세우고 가세요. 응? 내일 예배는 없지만 어떤 조건이라도 헌금하면 해놓던 다음 주에 하더라도 이미 봉투를 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성화식에 참석하세요. 그러고 성화 3주기 가정당 30만 원 이상 협회에서 30만 원 이상 헌금하게 돼 있을 거예요. 조건 어렵다고 안 하거나 힘들어서 못했다나 그런 분은 조건을 세우고 가세요. 아버님의 성화 탈상을 한다. 3주기 제사상을 차려도요. 여러분들 집에서 살아도 30만 원 이상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다, 내 부모님이다, 집에서 제사상 차리고 아버님 보내드리는 3년 탈상의 환송식이다. 그러면 30만 원 가지 못해요. 여기 행사 때, 일요일 날 행사 때마다 교회에서 상 차리잖아요. 그거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가정에서 나도 제사상 차려보지만 30만 원 가지고 차리기 빠듯해요. 근데 내일 행사 가보세요. 응? 무대나, 응? 여러 가지 꾸미고, 세계에, 응? 그, 귀빈들이나 그런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분들이 와서, 응? 하고, 그런 경비 어마어마하죠. 자식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이 하고 계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죠. 어머님이 돈 내서. 그런 심정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정성 드리고 이번에 성화 3주기를 맞이해서 가정당 책임이 있고 또 천복궁의 복을 축복하기 위한 종갓집? 종갓집으로서 천복궁의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먼저 아직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동참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천복궁의 책임이 있죠. 종갓집이잖아요. 그러면은 맏아들이고 큰아들이고 큰며느리라면 아버지 탈상에 오시는 손님과 그걸 우리가 다 부담을 못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큰 집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 어머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 달 전에 근데 이제 어저께 전정웅 팀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천복궁 이름으로 천만 원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어머님이 그래서 성화 3주기 그 경배식에 어머님 입으시는 옷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갓집이니까 그래서 천복궁 이름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선교사들도 단 조금씩이라도 동참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다 환경이 아직 마음 바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더 강조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저께 천복궁에 이제 그 연실 언니나 김하선 사모를 만났더니 어머님이 한복을 입고 경배식을 하시는데 있는 거 입으시겠다 그랬대요. 새 거는 이번에는 하지 마라. 그래서 현찰로 봉투에 찾아가지고서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천복궁 교회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하고 어저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드려서 부모님이 어디에 쓰시면 결정권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성화 3주기를 맞이해서 큰아들 교회로서 우리의 도리를 한 건데 그렇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알았으면 차라리 한 300을 더해서 1300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 소리를 용돈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해서 1300을 13수니까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나는 한복을 재작년 기원절 올 새해의 기원절에는 한복을 해입으셨잖아요. 그 통일색이 났지만 그 하얀 한복에 꽃무늬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손자수예요. 그건 이제 우리 대전 있을 때 해드린 거잖아요. 그거는 13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런 수놓는 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거 입으실지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냥 용돈으로 드렸다. 그러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 그래 용돈으로 드리면 13수를 맞췄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뭐 내일 산 죽이니까 지나가고. 그러고 이제 또 지금 오늘부터 기원절 이제 4년이죠. 3주년이지만 내년 2016년 기원절을 놓고 참부모경 훈독이 들어갔어요. 그래 기원절 내년 기원절까지 참부모경 훈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부모경을 오늘부터 페이지 수가 나가요. 그러니까 책이 없는 사람은 빌려서 보더라도 같이 그 프린트해서 오늘 아침에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부모경을 읽으세요. 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 같이 고기 먹고 음식을 먹고 사는 육적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쓰고 난 다음에 육적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만물은 오게 돼 있어요. 이제 기원절이 더군다나 선포돼서 기원절이 본격적으로 천일국의 출범이 아버님 성화일이 지난 9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9월 1일부터 지금 세상에 시끄럽죠. 그동안 조용했는데 9월달이 세계 경제 위기설이 나더라요. 여러분들 뉴스 봤어요? 그동안 한 말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 성화 지나면 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의 주인은 우리 천일국 백성이에요. 역사의 키 운전은 참부모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역사를 따라갈 때 따라오는 섭리사, 그죠? 복귀 섭리의 세상 역사는 섭리사의 축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귀 섭리가 어디까지 가는 걸 우리가 못 느끼면 아버님이 신문을 봐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어제 오늘 여러분들 뉴스를 보세요. 9월 세계 경제 위기설. 뭐 중국이 화폐 문제가 중국이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무너지죠. 미국의 달러 같은 거 금리를 올리겠다. 미국 금리를 올리면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끄럽게 벌써 조정이 되죠. 바깥이 물결이 치고 있다는 얘기는 중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탁 달려보세요. 스노우보드? 수상스키? 그런 거 타봤나요? 한번 타보세요. 그 줄기를 착 가면 그 뒤에 바람이요. 쫙 번져나가죠. 이거 지나가는, 벌써 지나갔는데 이미 막 번져나가잖아요. 내일 성화 3주기가 지나면 9월 1일, 이제 31일, 1일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급변하게 가속도가 붙어요. 우리 복귀 섭리가, 천일국이. 남북통일 문제?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전방에 배치하고 난리를 쳐요.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오는 섭리의 역사의 킥이 영계에서 주관하는 거죠. 남북통일을 시키는 주역은 부모님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남북통일의 물꼬를 어떻게 뜨자 뭐자 뭐 토론회가 많죠. 한국의 여성들로서 통일에 관계된 토론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장이 여성위원장은 나경원 국회의원이거든요. 그 중심으로 통일부 장관 홍영표 이번에 남북회담했던 사람 그런 사람 중심으로 통일에 관계된 사람 9월 2일 날 2시인가 저녁 때까지 한국 통일계를 대표한 사람 50명이 대토론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통일부의 여성위원 저기 통일부의 공동회장이니까 통계협의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도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토론을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토론을 한다 한들 그 핵심은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남북통일이든 역사의 키는 참부모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키를
전수받은 사람이 우리 종족적 메시아고 우리 축복가정들이에요. 근데 그 키를 줬는데, 만능의 키를 줬는데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래 120일 정성을 들여놓고도 감상금을 해야 된다는 건 자동으로 맞는 키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 알으니 하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었다고 정성은 들여놓고 저거 누구한테 뺏길까 봐 자기 창고에 다 놓여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하고 재직돈으로 떡하고 과일을 해요? 정성 들여놓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만능의 키는 우리 참부모님이 축복가정에 전수한 것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인은 우리예요. 그동안은 아버님 성화 3주기까지는 부모님이 조용히 말없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계셨죠. 그러니까 3년간 여러분들 기원절을 맞이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았죠? 편하게 살았잖아. 기감인가? 오고 가고 먹고 자고 편했지. 잘라고 하면 잠 못 자게 막 연기해서 툴이 쳐봐. 뭐하라 뭐하라. 너 어디에 있는 돈 있잖아. 빨리 교회 천복궁 어려운 데 갔다. 응? 헌금 못하냐? 아버지 집이 죽겠는데 너만 거기다 숨어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원생금 순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연계 가셨는데 신랑이 돌아가셨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자식들이 있는 거 다 누나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자식들이 다 누나 가져가고 원생금 순회사인가? 그랬더니 다 이제 이렇게 3년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일 탈상, 어떤 집은 3일 탈상하는 집도 있어요. 원래 한국 전통은 3년 탈상이에요. 근데 이제 100일 탈상으로 많이 줄었죠. 근데 3일 만에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100일 탈상을 했어. 근데 다 끝나고 이제 할머니 혼자 기도하니까 통일교에 미쳐 사시는 권사님이다 하니까 이제 혼자 있었잖아요. 집에 오고 난다는데 남편이 꿈에 찾아왔어요. 어디 어디 가보라고. 거기 가서 여름이면 당신 거는 내가 다 준비해 놓고 갔다고 그놈들이 응? 그럴 줄 알았다고. 응?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응. 지들 다 나눠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아버님 앞에 다 갔다 헌금했지만 그렇게 정성 드린 것도 봤고 여기 최정 안창선 강사님의 사모님 최정 권사님 나오시잖아요. 회장님 사모님 36가정 그분도 꿈에 어디 어디에 땅 사는 게 우리 건데 찾아라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가서 찾았어요. 아무도 자식들도 몰랐는데 그래서 찾은 사람 많아요. 축복가정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사모님도 그런 체험이 참 많죠. 몇 년 전인데 그 선영단? 한국 사람들은 선영단을 별로 많이 안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무슨 체육관이죠? 청평. 응? 월드센터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돼 있었어요. 전축복과정이. 근데 그게 공식화돼서 협회로부터 공문은 안 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그런 응답이 와요. 근데 월드센터 나는 청평을 공식적으로 210대 아버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선 청평을 간 적이 없어요. 목회자 총회나 그런 때 가서 조상 예언을 했어요. 왜? 일요일날 우리 조상 하나 회원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오는 식구들을 영적 양식과 그들을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직자는 일요일에 재단을 비우고 청평 간다. 교구장님하고 사모님은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내 조상 한 회원 회원하겠다고? 내가 여기서 정성을 들이면서 식구들을 양육하면 우리 조상이 더 구원받는 거지 굳이 청평 가서 해야 되냐? 안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 집회다 뭐 이렇게 모인다 그럴 때 가서 회원했지만 그런데 선영단이 있는지도
한국 사람한테 파는지 팔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그러고 저기 청평 그 월드센터도 헌금 하라 소리도 못 들었어요. 협회에서 공문이 안 왔으니까. 근데 강동 있을 때구나.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야, 너 그 월드센터 아버지 집 짓는데 헌금 해야지.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이 저는 돈이 없어요, 아버님. 사실 통장 있는 걸 뭐 다 공공연하게 나는 공개하고 살으니까. 아버님, 제가 500만 원이 없는데요. 있으면 하죠.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버님 필요하시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야, 네가 전통 그러니까 아버님이 믿고 맡길 수 있고 원리적으로 사는데 그게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해야죠. 근데 돈이 지금은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돈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둘째 아들한테 가봐라. 그러셔. 네 둘째 아들한테 가래요. 그게 우리 둘째 아들. 근데 이제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회사 생활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월급을 타면 어디 어디 들어가고 용돈이 10만 원 정도도 안 남아요. 그래서 걔들이 그렇게 큰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월급 타면 월급을 가지고서 처음에 신입사원 150을 탔다. 그러면 적금 얼마 쫙 11조 먼저 하고 그러고 또 11조만큼 걔네들은 봉사하는데 쓰는 게 있어요.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짰어. 그러면 지네 용돈은 10만 원도 안 남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걔가 돈이 없을 텐데요? 그랬더니 가보라고. 그러고 저 아버님이 가셨어. 근데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러고서 난 이제 바쁘니까 또 잊어먹었어. 근데 일요일 날 아들이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밥을 식구들 가고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우리 둘째 아들 보고 아들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야 청평에 뭐 월드센터를 짓는다는데 500만 원 아버님이 헌금을 하래. 그랬는데 난 돈이 없다 그랬는데 너한테 가보라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수아나 너가 무슨 500만 원이 있다고 아버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님 걔 돈 없어요 그랬다. 그러니까 엄마 나 500만 원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 친구한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첫 입사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3년 차죠. 1년이 지났는데 봉급이 올랐대요. 근데 이제 올랐으니까 얘가 봉급 통장에 두고 그걸 안 찾았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통장을 보는 아이가 이제 같은 얘는 저 전자 신한데이터 그 전자 그러니까 뭐라 하죠? 그런 서버 관리하는 거고 돈 수지계를 보는 은행원이잖아요. 그 은행 친구가 야, 너 통장에 그 돈이 있는데 그거 묶어서 정기예금을 해놓던지 아주 그냥 가지고 있냐? 그러더래요. 뭘 그러니까. 오른 돈이 3년 모아져서 500이 된 거야. 근데 그게 금요일 날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모아서 정기예금 해야겠네? 그러면 오늘 늦었으니까 월요일 날 하지 뭐. 그러고 해가지고 그게 500만 원이 모아져 있다는 거야. 3년간 올랐던 봉급. 연계자 6개예요. 나는 몰랐어요. 어? 근데 아버님이 그 돈을 있다는 거죠. 아들, 그래? 그러면 아버님이 저기 월드센터 뭐 헌금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하셔야죠. 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모아졌나 보네요. 그럼 온라인으로 붙여.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일요일 날 그 자리에서 청평에 전화해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월드센터 헌금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랬더니 청평에서 뭐냐면 선양단 받아가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선양단이 뭐래요? 그랬더니 영 조상들이 사는 집이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500만 원 하면 선영단 160하고 이게 340하고 그 하나만 해도 500이지만 합쳐서 500을 하면 같이 하는 걸로 해줬대요. 해모님이 형평에서. 그래서 선영단까지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와서 받아가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선영단이 또 뭐야? 응? 그래서 선영단이 뭔가 물어봐라. 그래서 성평 기도 다니시는 분한테 물으니까 그건 일본에 파는 건데 한국 사람한테 파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야. 그랬더니 한국에 정성 들이는 집들 몇 집이 받아갔더라고요. 그 사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얼마나 우리보다 먼저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네가 야 그 모아서 연계서 엽서에서 했으니까 네가 가서 엄마 아빠 토요일 일요일 날 받으러 오라는데 그거 어떻게 가냐. 네가 가서 받아와. 그래가지고 우리 현승이가 가서 또 큰아들이 가서 그 선영단은 모셔왔지. 응? 응. 그래가지고 우리 그 사택 입주했을 때 그 선영단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가족이나 누가 다 서로가 투명하게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영계 지시를 받아요. 응? 그러고 사모님 뭐 복잡해서 집 문제 여러 가지로 응? 응? 그러면 이상하게 응? 서로가 도와주는 사람이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요 다 해결되게 해요. 내가 못해도 그럼 같은 심정권 내에서 축복받게 하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 응? 121 특별 정성? 나는 10번밖에 참석을 못한 사람도 있죠. 한 번 참석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천복궁에 소속된 식구라는 이름 하에 같은 축복 은사권으로 내가 동참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내가 거둬들이느냐가 문제죠. 응? 이번에 성화절 3주년 누가 자녀예요? 거기 다 참석하죠. 근데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헌금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이 든 권사님들은 돈 없죠. 어떻게 30만 원 해요? 기도해 보시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도 뭐 110만 원 천정원 입고 헌금 해라. 권사님도 수입이 없는데 김석희 권사님 12만 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하세요. 어떤 권사님은 저는 12,000원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하늘이 버리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매듭을 짓고 곳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전재산인데 그렇게 하고 하면 하늘이 역사예요. 그래서 월드센터 가도 응? 덜 부끄러운 거야. 야 연계서 그건 아버님이 하게 해준 거지 내가 자진해서 헌금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붙인 것뿐이야. 어떻게 3년간 회사 월급이 올라가지고 모아진 돈이야. 그게 있는 거를 본인도 몰랐고 부모도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걔한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약하신 거예요. 영육계 살면은요 잘못해다 영적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미쳐버리죠. 그러고 딴 사람 말 안 듣지. 진리를 알고 원리를 알고 조정이 되면은요 참 행복해요. 사모님은 어? 가정사를 일어나가대도 나 우리 딸 유학 보내고 때 유학비 때문에 머리 아프죠. 그러면 걔 학비를 보낼 때가 되면은요 학비가 맞춰줘요. 아 내일 보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 뜻 때문에 갔고. 아버님 때문에 같이 내가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원치 않게 무슨 뜻이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지만 내일 학비를 보내야 되는데 또 계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날 되면 보낼 수 있게 돼요. 이런 것을 너무너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마친 거예요. 응? 이제 1년 남았지만 응? 자기가 기도해보고 뭐 1년 휴학해야 된다니까 이제 휴학하고 들어오죠. 근데 유엔에서 이제 일을 하고 오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늘이 운행해서 주관해요. 내 뜻대로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 앞에 뭐 예물을 해드리고 싶다. 용돈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계시 왔을 때 나는 일단은 가부를 해서라도 먼저 보내요. 돈이 있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대전서도요? 1300만 원? 기도하니까 1300만 원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1300 보냈어요. 보내고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전부 보냈다고 안 했어요. 대전 교회에서 교구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여기도 천복군 교회로 보냈지만 그래서 동참하고 싶은 건 정성껏 하세요. 그래서 다 동참시켜서 전 식구가 되죠. 응? 그것을 모아지는 대로 보낸다. 그 정성 안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그러면 다 뜻이 있더라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디딤돌이고 어? 다리를 놓는 응? 축이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이끌어가 주셨던 부모님.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있게 됐고 어?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그 체질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원하면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계시가 세 번 정도 왔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계시 안 와요.
그래, 그 다시 계시가 올 수 있게끔 정성을 들여서 그 기준까지 올리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어떤 때는 계시가 왔는데 행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환경이. 근데 계시 왔으면 넘어가야 돼. 넘어가죠? 그러면 빚 안 져요. 풀려. 옛날에 우리 청파동 본부교구장 할 때네요. 아버님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한남동인데 귀국 환영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배를 드리고 앉았는데 한 100여 명이 150명 정도가 앉았겠죠. 환영에. 그런데 아버님이 공항에서 여의도 성지 한남동 가실 때도 여의도 성지 공항 그거예요. 전국 순회 없으시면. 근데 그날은 무슨 뜻이신지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서울 촌놈이다. 공항에서 여의도, 한남동. 나는 한남동밖에 서울 구경을 안 해봤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죠. 응? 150여 명이 다 지도자들, 간부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집에를 왔는데 잠이 안 와요. 아버님 서울 구경 시켜드려야지. 서울 구경 시켜드려야지. 그것이 막 가슴에 막 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부모님이, 응? 어떤 분인데 한남동에서 남대문 시장을 한번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가보실 일이 없죠. 백화점도 아버님 가시면은 어? 문선명 씨 왔다 뭐 저저저 그러면 못 다니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남대문 시장도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그날 남산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시는데도 뭐 다 감흥이 똑같이 있었는데 감흥이 없나 봐요. 근데 왜 저한테 꽂혀서 막 가슴이 치고, 교구장님 아버님 서울 구경 시켜드립시다. 응? 어떻게 해요? 근데 그때 20년 전 되니까, 그죠? 12년 전, 13년 전이네요. 13, 4년 전이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고 있던 날이죠? 밤 12시 전에 아버님 서울 구경하시라고 돈을 갖다 드려야 돼. 근데 돈을 다 찾으니까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카드라는 걸 내가 그때 처음 해봤어. 마이너스 은행에 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삼수니까 300만 원을 채웠어요. 그때 우리 사은비가 200만 원 정도 됐나? 150 됐나? 그럴 때예요. 200 됐나?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300을 해가지고 한남동을, 근데 우연찮게 뭐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거실에 아버님 그날이네. 갔더니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임도순 회장님이 그때는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래, 경호실장이 계시고 아버님 혼자 계세요. 그래, 이제 거실에 갔어요. 이제 경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가가지고서 아버님 서울 촌놈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쳐다보고 웃으시더라고, 이제. 아버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니까 서울 촌놈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하고, 서울 구경하세요. 그러고 봉투를 드렸어요. 근데 얼굴에 진짜 광채가 가만히 계시더니 얼굴 눈빛이 달라지세요. 그러고서 저녁 먹고 가라 그랬는데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고 이튿날 남대문 시장 가신 거예요. 직원들 다 데리고. 근데 거기 누구도 제가 용돈 드린 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임도순 회장도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있을 때예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고 이튿날 남대문 시장을 가서 다 옷도 사주고 뭐 하고 그러고 다 다니시고 남산도 가시고 남대문 시장을 다 다니셨어요. 그러고 그게 뭐냐,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원리적인 조건이 쓰지 않으면 아버님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비원리적인 건데는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누군지 한 사람이라도 조건적으로 세워졌을 때 아버님은 원리적인 입장이 서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날 가서 쓰고 오신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들으니까 500만 원 이상 쓰셨어. 그 직원들, 천복궁 직원들 들고 간 사람들 다 옷 사주고 누구 것도 사라, 누구 것도 사라 해가지고 엄청 사셨대요. 남대문이 아주 신났대요. 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접착점, 징검다리,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줬다고 하면 돼요. 우리 사명은 그거예요. 아버님의 영계에서 실제 직접 역사할 수 있는 조건, 응? 그런 정점만 말한다면요, 폭발적이에요. 요새 우리 식구들이 옛날에도 꿨나 모르죠. 보고를 못 들었었으니까 3분 스피치 하면서 지금 권사님들이나 식구님들이 부모님 꿈을 많이 꿔요.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응? 이혁규 권사님 지금 청평 가셨는지 안 보이시지만 아버님이 우리 선성경 우리 3분 스피치 하기 전이잖아요. 응? 강의하라고 시키더니 무지개 강의하라고 그랬다잖아. 무지개 강의가 뭔지도 해몽이 못하셨잖아요. 3분 스피치가 7곡지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그것을 무지개 칼라로 표현하셨어요. 난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우리 아버님 영광의 면류관만 16살에 멋진 줄 알았더니 3분 스피치를 우리 교구장님도 응? 응? 그게 6곡지로 강동선 만들었어요. 근데 대전 가서 이거 6곡지보다 하나님 하나 실존 넣어야겠다. 그래서 7곡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곡지가 됐는데 야, 우리 아버님은 그걸 무지개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그 색깔을 내가 그 3번 스피치를 넘기면서 보니까 진짜 7가지 칼라로, 응? 우리가 그것만 다 안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7곡지만 알아도 나가서 외칠 때 하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지개 빛이 칼라, 무지개가 쓰잖아요? 그러면 전 인류가, 아버님 말씀, 무지개 칼라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대요. 응? 사실, 빨주노초 파남 보했을 때 보라색 같은 경우는 사이코색이라 가지고 서양 미국 애들은 싫어해요. 응? 근데 무지개 하면은요, 다 좋아해요. 그러면 일곱 칼라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원색이 일곱 칼라를 중심하고, 21가지 색깔, 12색깔, 40가지 색깔, 응? 그렇게 나오는 거지, 원 칼라색은 무지개가 기초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아, 이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지개로다가 강의하라고. 응?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응? 표현을 멋있게 해주셨을까? 참. 우리 아버님은요, 똑같은 표현을 하셔도요, 진짜 멋쟁이에요. 한마디 딱 들으면요, 영원히 잊지 못하게 그 아버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 말씀을 지금은 아버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천성경이나 이런 걸 훈독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잊지 못할 말씀이 탁 베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버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일요일 날 교구장님 설교하시죠? 그 많은 응? 30분의 설교가 다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나한테 딱 응? 전율이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한 말씀도 전율을 못 느낀다. 그거는 정성을 안 드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버님이 정성을 드리고 온 사람은요, 전율의 말씀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전기가 튀고 있는데, 응? 전기가 중앙에서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꽂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았다. 그 사람은 그 갔던 전기가 다시 말씀한 사람한테 베낀대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다시 되돌렸다. 그러면요, 목회자가 아파요. 아세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되돌이켜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딱 돌렸을 때 그게 돌아왔을 때 던졌을 때보다 돌아와서 박히면요 더 아파요. 그래서 심정 있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설교의 목회자의 외로움 그것을 기도하죠. 연예인들 가수들이요 노래를 신나게 불렀죠. 응? 근데 말씀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갔다가 나한테 영적으로 보충이 되잖아요. 가수들은 청중을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충이 안 돼서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보충이 안 되니까 그걸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양식으로 보충을 하는데 성직자들은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하고 독한 술을 먹는 줄 아세요? 그런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버텨서 거기서 미치게 청중들이 호응을 했는데 돌아서서 할 때는 다 발산을 하고 자기는 허전한 거예요. 일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전율을 느꼈을 때 나갈 때 손을 잡고 인사할 때 오늘 말씀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요 말씀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수수작용으로 기쁨으로 돌릴 줄 아는 미덕. 그게 성숙한 자녀예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뭔 말씀을 들어서 감사했나? 이런 말씀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다시 부활됩니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1분 멘트 아니면 0.5초의 멘트. 아버님도 말씀이 끝났을 때 아버님 구원섭리사의 그렇게 한스러운 아버지 한이 이렇게 짜릿하게 느껴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그래? 표정이 그렇게 바뀌셨어요. 그래도 알아듣는 놈이 있구만. 그게 아버님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우리들이 많이 못 드렸어요. 말씀하고 오셔서 알아들었나 이놈들이. 섭리적으로 역사 앞에는 외치고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숙하게 영육을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상이자 연계자 진짜 영성을 개발하고 그 치유된 삶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일 성화 3주기는 성화 2주기보다 달라요. 이제 9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보다 더 지금까지 정성껏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천복궁도 어떤 사람은 120일 끝났으니까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버님 영계 계셨더라면 만약에 이번 성화 3주기가 아니고 기원절이었더라면 성화 3주기가 지금 8월이잖아요. 7월 17일이잖아. 그러면 기원절 초였더라면 잠시 쉬었다가 정성을 해도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기원절 3주기보다 성화 3주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축복과정의 삶뿐이 아니고 역사가 바뀌어요. 아버님 덕분에 천일국이 시작됐는데 3년간 조용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먹고 살았고 나 혼자 죄를 짓고 나 혼자 저축하고 나 혼자 계산하고 왔다 갔다 했어도 연계 주관을 안 받았죠. 근데 성화 3주기가 지나면은 한편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내리기 때문에 나도 지금 정성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안 해도 되죠. 내일 행사도 있고 어제도 행사 갔다 오고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국회 가서 싸워야 될 거 원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안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일 성화 3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몇 프로나 알고 있을까? 그걸 체일적으로 실천을 할까? 그리고 120일도 마무리를 짓고 또 기원절까지 정성을 지금 전개해 나가는데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출발할 것인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진짜 성화 3주기가 지내는 날부터가 중요한데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사탄과의 중요한 게 아니야. 천일국이 실천되고 기원절이 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때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때가 기원절인데 우리가 사탄을 불러가지고 가져와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아프게 도려내야 돼요. 내가. 그건 하늘은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게 도려내야 되니까 몸만 아프겠어요. 마음의 아픈 일이나 가정의 회오리바람이 불 거는 불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가정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갈 여러분, 중심 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해야겠구나. 정성도 정성이지만 오늘 말씀을 해서 보다 더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게끔, 그런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가정의 회오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치 심하게 이제 불어올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님 보호권이었어요. 성화 3주기까지는. 기원절을 맞는 거기까지에 아버님이 책임하셨듯이 3주기까지는 아버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감당하셨어요. 근데 3주기가 지나면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날이 와야 되잖아요. 희망의 날이에요. 말세가 지나서. 희망의 날인데 준비한 자가 희망의 날이야지. 준비 못한 사람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 구세주죠? 심판의 주예요. 구세주고 심판의 주예요. 어떤 사람에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잖아요. 기다렸고 준비된 자는 구원의 주예요. 구세주. 참부모님도 구원의 참부모님이고 심판의 참부모님. 심판하고 싶지 않지만 아픔을 도려내고 수술을 감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외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성화절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제도 오늘도 뉴스를 보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전 세계의 9월의 경제 위기설. 그러고 어제부터 나와요. 어제부터. 성화절이 지내기도 전에 벌써 저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중심축만 흔들리지 않으면 쌩 지나가면 그 바람은 불어도 수습이 돼요. 근데 중심축이 없어버리면 같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번에 성화절을 맞기 위한 정성보다, 그래서 교구장님도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참부모 경으로 평화경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참부모 경을 먼저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참부모 경으로 기도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뭐 목회자들은 그냥 참부모경 교구장님이 하셨나 하지만 교구장님 고뇌 많이 하시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 식구들이 붙잡고 갈 참부모. 이걸 확실히 기틀을 잡아야 변함이 없겠구나. 사탄이 참수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참부모경으로 지금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잖아. 평화경이 더 먼저 나왔죠. 훨씬. 근데 아직 출판기념회도 하지 않은 참부모경으로 이번에 교재를 교구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붙잡고 중심 삼고 벌써 그런 회오리바람 전초가 많이 불잖아요. 참가정을 붙잡고 불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탄이가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잘하던 남편이고 아들 딸도 사탄이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악마로 변해요.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부모님만이 참부모님, 여러분들 참부모 경을 쫙 혼독하고 오늘 아침에 혼독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걸 붙잡고 가다 보면요, 싹 분별돼요. 그래서, 기원절 4년, 지금부터 기원절, 3주년이 오겠죠? 내년 2월 20일, 양력 2월 20일이 2016년이, 기원절 4년, 4년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여러분들 뭐 천복궁은 영적으로는 이제 많이 분별돼서 정착돼요. 뿌리가. 그렇게 흔들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탱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종족, 가정과 관계된 사람 그런 인연들이 사탄밥이 되지 않게끔 내 재산에 내 영계 가는 준비로 저축되게끔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기원절을 맞기 전에 여러분 성화주기가 끝나면은 마음의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성화 3주기를 감사하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화 3주기를 내가 맞을 수 있는 그 자리 내일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감사헌금을 땀만 조금씩이라도 정성을 세워서 넘어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뿌리예요. 참부모가 뿌리고 참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화 3주기까지
별탈 없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식구들이 기도하면 할 텐데 참 그게 좀 답답해. 그렇게 해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한 가정이라도 보다 더 부활시켜야겠구나 해서 영생을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인간사 잠깐이에요. 눈 깜짝새예요. 그죠? 난 우리 여천복공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개월 지나버리잖아요. 많이 성숙하고 있지만 보다 더 중심에 서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을 하나 봉사하고 와서 청소하고 뭐 주방에 뭐 도와준다 그런 봉사 그 재산이 여러분들 영계에 갈 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요. 여기서 쌓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영계 갈 재산을 쌓겠어요? 집에서 나 자식 위해서 봉사한 거? 그걸 어떻게 가치로 내가 인정을 얼마나 받겠어요? 최소한도 12명 이상 낳았어야 자식 때문에 하고 얘기할 수 있어. 아이들을 2세를 아버님 앞에 합당하게 키우다 보니까 근데 아버님 말씀에 오늘 아침에 읽다 보니까 14자녀예요. 14자녀. 예수님의 12제자의 본인 부모에서 14자녀 이상을 양육해서 보고해야 사탄이가 참소 못하더구만. 근데 우린 14자녀 못했잖아요. 그거는 자식은 무조건 하잖아. 계산하지 않고. 근데 옆에 언니나 지금 내가 선교사 회의를 통해서 휴면 교회 한국에 왔는데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언니들 내일 성화절에 같이 가자. 최소한도 전화 한 통씩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가까운 데 찾아가서 내일 성화절에 갈 수 있게끔 데리고 가라 했거든요. 근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니들에게 전화했던 공적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아니 그 언니 안 나오는 게 나하고 뭔 관계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내 앞 옆에 있다는 얘기는 내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내 재산으로 쌓아요. 어떤 사람은 입회원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의 아들, 딸 100% 내 재산 아니에요. 난 입회원서를 받았지만 그 믿음의 아들, 딸을 키워주는 사람들 있죠? 그 입회원, 믿음의 아들, 딸 재산이 100이라면 키워준 사람, 또 안내해 준 사람, 같이 뭐 일요일 날 봉사해서 그 사람 은혜 받게 한 사람 그거 다 논아 가지는 거예요. 연계 점수로는. 100% 내가 못 가져가요. 나은정 기른정? 아버님이 내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입회원서만 임 회장님 앞으로 내고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축복받았는지도 모르셨어요. 아버님이 네가 뭔 전도했냐? 내가 했지.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눠 갖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를 해놔도 양육하고 키우고 표서사 입회원서를 나한테 내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내가 양육해서 키워서 반듯한 가정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99%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연계 재산으로는. 그래 연계 계산법은요. 여러분들이 지상에 사는 계산법하고 달라요. 누가 더 사랑했고 누가 더 많이 투자해 줬느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키운 사람, 나를 양육해 준 사람을 믿음의 부모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입회원서 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원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으로 볼 때. 사랑으로 나눠 볼 때, 연계에 갔을 때 내가 더 많이 투자하고 사랑해 줬으면 그가 주인이에요. 그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 원리가 참 멋진 거예요. 입회원서 사람 100% 다 가져간다. 그러면 뒤에서 다 키워줬는데 억울하죠. 나는 그 사람 키우느냐고 딴 전도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베푼 대로 재산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내가 어서 오세요 인사하지만 내 믿음의 아들 딸들은 아니야. 근데 어서 오세요 인상하고 기쁨을 드렸다. 그 재산이 100명, 200명한테 인사해서 했던 것이 몇 그램이 될진 모르지만 나한테 재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실천까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좀 피곤하지만 30분 일찍 와야 되잖아요. 피곤하지만 일찍 와서 한복 입고 한번 안내해 보세요. 지난주는 우리 한국 권사님들 한복 입고 안내하시더라고.
이제 그러다 여러분들 한 목 다 뺏겨. 한국 권사님들도 그 맛을 아시면 하죠. 사실 성화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일요일마다 맨날 한복을 입어요. 사실은 천복궁에 와서 지금 6개월간 아버님 성화주기 끝날 때까지 지금 한복을 안 입지만 어느 교회고 가는 데마다 일요일마다 한복을 입었지 내가 이런 양장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성화주기 끝나면 다시 한복을 입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재산이에요. 어떻게 한국은 잔칫날 가장 기쁜 날 예의를 표할 때 한복을 입어요. 일요일 날 오시는 교회 식구님들 최고 VIP로 영접하는 기분 그렇게 모시는 심정으로 나는 한복을 입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오자마자 한복을 그렇게 준비한 거죠. 그냥 양장 입고 안내하는 거하고 한복 입고 하면 본인도 부활되고 그걸 영접을 받는 식구도 부활이 돼요. 그래서 같이 재산을 쌓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놓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죠. 연계 갈 때 재산을 쌓아주는데 연계 들어가면서 이건 사모님 겁니다 하고 나눠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내일 성화 3주기 6시? 천복에서는 주로 6시에 떠나더라고요. 흰 옷이든 미색 정장이든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정숙하게 준비하고 남자들은 흰 넥타이에 그렇게 준비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거 참석해서 아버님의 체취 그리고 아버님의 향기 아버님을 거기서 만나 뵙고 모시고 그 상속받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는 날로 정성을 모으면서 이 밤도 내일까지 준비하셔서 잘 다녀오셔서 다음 주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은 성화 3주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전야제의 한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모님 육신을 내던지시면서 온 인류에게 그토록 참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시기 위하여 사투하시면서도 종족적 메시아로서 다 이루었고 참부모가 가는 길을 바라보고 따라만 온다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한 인연이라도 저희들과 닿았다면은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몸부림치셨던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 그 사랑에 빚지지 않고 저희들 승리하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내일 성화 3주기를 지나면서 내외적으로 아버지의 섭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그토록 소원하셨던 지상의 천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새 역사의 축에서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축을 제대로 기초를 쌓아서 이끌어가는 중심의 자리를 저희들을 세웠사오니 그 뜻대로 저희들이 움직여서 아버지 앞에 효의 정신으로 그 기틀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내용과 모든 말 못하셨던 사연들을 저희들이 가슴으로 인계받아 아버지가 믿고 맡기실 수 있고 아버님이 언제나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은 사랑하는 딸들이라고 온 우주 가운데 찾아오시는 기틀을 저희들이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들로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정성 드리는 손길 손길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온 75억 인류가 참부모님의 자녀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앞당겨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올 때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